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자, 일단은 케베로스 시승부터 해보자 얘들아. 나 궁금해 느낌. 야 잠깐만 이거 야 2차 X 그 X 엔진의 그 약간 드립감 그 특유의 그 드립감 있잖아 얘들아 그런 느낌이 없네 이거 X 엔진의 드립감이 없네 이거는 잠깐 아 근데 공격이 너무 크다 야 차 그냥 무엔진 같아 약간 유무만 나가는 거 빼고는 그냥 드립감은 완전 아 근데 빵댕이 왜 이렇게 크냐 타본 거 느낀 게 뭐냐면 드립감은 좋은 것 같아 뭔가 그 X엔진에 그 약간 밀리는 그런 게 없어 V엔진에다 그 가는 것 같아 어 밀리는 게 없네 아 근데 감속이 좀 감속이 별로일 것 같아 일단 제가 듣는 소문으로도 감속이 250에서 아 250이란다 125에서 135 사이라 하더라고 아침에 아까 전에 저기 누구냐 미스틱 그 누구지? 그 준승님인가? 그분 거 이제 제가 아까 뽑기하는 거 봤거든요 감속도 봤는데 대충 한 125에서 135 나오더라고 어. 아 근데 광대이 너무 큰데요 일단 53초 나오겠네 기본파츠로 한 53 나오겠다 일단 실수하고 대충 날렸어요 여러분들 안녕
210일까지 안 나오네. 원래 로딩퍼스트랑 다른 것도 210이었나? 헷갈리네. 야, 로딩퍼스트랑 다른 것도 210이었어 얘들아. 헷갈린다. 210일 아니었어? 210이었나? 아마 이거는 210일 거예요. 210. 네. 210일까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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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못 가. 일단 210. 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 300 살짝 나오네. 300. 와, 딱 300 나오네. 같이 가죠, 출구 제거식도. 316이었지? 310. 뭔가? 처음에는 무시하세요. 출구가 빠르니까. 자, 여기서부터. 127에서 134. 차가 아예 안 떠요. 미쳤구나. 앉아서 미쳤어. 방금 튕겨 나갔잖아요, 여러분들. 방금 마지막 층만 차가 너무 이게 무게 중심이 안 맞다 보니까 튕기는 거 같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떨어지는 거에서는 차가 아예 튕겨 버리네. 이게 차가 지금 무게가 뒤로 갈수록 무거워요. 뭔 말인지 알아, 얘들아? 또 리오 다운힐 해보니까 안정성 진짜 좋았던 게 또 아니네. 막 이렇게 바꿀 때 이게 안정성이 좀 좋아 보인단 말이야. 근데 막상 좀 진짜 특수 구간 이런데 구간이 좀 뭐라 해야 되지? 막 갑자기 뚝 떨어지고 이런 데서는 차가 밸런스가 좀 안 맞아. 그러니까 접지력 좋은 거 같지, 얘들아, 맞지? 근데 봐봐, 이게 약간 막 팍팍 차가 막 이지랄거리고. 방금 봤어, 얘들아, 마지막에 리오 이거 아찔한 다운 했을 때도 좋아 보여, 분명히. 아찔한 다운 했을 때 오, 착지력 좋아. 오, 안정성 좋아. 나도 이랬어, 분명히. 근데 리오 다운 했을 때는 차가 앞에가 가볍고 뒤가 무겁다 보니까 분명히 리오 다운 할 때 오, 안정성 개쩔어. 와, 와, 시골에 안정성 1대장급. 내가 이랬거든, 아까 전에. 근데 리오 다운을 또 해보니까 또 틀리더라니까. 확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이거 봐, 막 차가 막 이래. 방 봤어, 얘들아. 무슨 느낌인지. 방금도 딱 떨어질 때 갑자기 막 이질하래. 이거 안정성이 좋아 보이는데 밸런스가 깨져, 이게 차가. 뒤가 너무 무거워. 뒤가 높고 너무 무거워. 뒤로 갈수록 차가 뒤에 갈수록 삼각형을 그리면서 약간 막 이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는 일단 뭐 속도라든가 일단 통통이도 해봐야겠지만 기본 속도나 뭐 출고 속도나 최고 속도나 이런 거는 이온이나 저기 붓이나 롤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둘이 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베로스는요 안정성이 아 그 뭐지 차가 밸런스가 안 좋다 해야 되나? 어 나의 평은 그래. 자 차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굉장히 자 깔끔하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이 지금 케베로스는요 균형이 깨져요 차가. 예. 그래서 일단 뭐 성능으로 봐서는 로디랑 부시랑 그 다음에 이온이랑 만약에 비슷하다 하더라도 케베로스는 전체적인 거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이온이랑 로디보다 미칠 것 같아요. 예. 별로일 것 같아요. 이온이나 켈베나 성능은 비슷한데 밸런스로는 이온보다 켈베가 떨어집니다. 네, 어디까지나 이건 빈티칸에 대한 평가예요. 내 말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야 형들. 나의 의견이야 나의 의견. 뭐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어 얘들아. 내 말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야. 나는 내 평가를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BMW가 차가 좋다는 사람들이 있고 어? 아니다 BMW 쓰레기다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그냥 어디까지나 긴득하는 평가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 차가 또 좋은 게 반대로 이온은 X카티라서 약간 차가 그 밀리는 그립감이 있는데 이 차는 그게 없어. 그냥 약간 구엔진 같아요 이 차는. 그냥 그럴부터만 나가지 그립감은 약간 구엔진 같아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이 정도? 네? Let me hear say, oh!